이 시간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서부터 36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서부터 36절입니다.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아멘.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므로 천국 갈 자신이 있다.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성경을 믿는다.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것이 진리인 줄을 믿는다. 그러니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믿는다를 뛰어넘어서 성경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 예수를 믿는다를 뛰어넘어서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할까?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참된 믿음이 있다면 거짓 믿음도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참된 믿음인가? 내가 만일 가짜 믿음이라면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참된 믿음이 되는 것인가? 어디까지 완전해져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바로 지금 던진 이 질문들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서술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임을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아, 믿으면 됐지. 더 이상 어떻게 뭘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누군가가 교리를 제시하면서 좋은 교리다, 틀린 교리다를 따질 때에 심지어 아, 이단이 뭔 상관이야. 예수만 믿으면 됐잖아. 나보고 뭘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뭘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 나 예수 믿으면 됐어.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확신은 나는 흔들림 없이 강하게 간직하고 있어. 나보고 헌금하라고 하면 난 헌금했고 예배에 출석하라고 하면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출석을 해서 그 이상 나한테 율법주의자가 되라고 하는 것처럼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강요를 하지 마. 이렇게 주장을 할 때 믿음에 따라 우리의 뇌구조가 바뀌고 그 뇌구조가 바뀌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고 그 잘못된 뇌구조 때문에 잘못된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망가진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단순한 그 말 몇 마디를 가지고 그 모든 사실을 외면하면서 나는 성경의 약속을 믿는다. 나는 믿음의 자식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면 이제 드디어 마태는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과 붙어 있는 바로 앞에 있는 사건 그 속에서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었으니까 됐다? 과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9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열두 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지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21절에 이는 이렇게 하는 까닭은 자기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자, 여기서 구원을 받겠다 함이다라고 하는 말이 정확하게 왜 이 단어를 썼는가를 떠나서 단순하게만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열두의 혈루증에서 노임을 받아 치유를 받아 이제 병 없는 여인, 혈루증하고는 상관이 없는 여인이 되는 것을 구원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이 여인이 그러면 무엇을 믿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능력자다. 예수님의 능력은 너무 뛰어나서 내가 그 옷에 손을 닿기만 하면 내 몸을 예수님의 겉옷에 살짝 닿기만 해도 예수님의 그 능력 때문에 내가 고침을 받을 것이다. 나는 고침을 받는다라고 확신한 믿음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손을 댔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이 대목을 기록한 것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가에 손을 대는 즉시 나았다. 그리고 나은 것을 깨달았다라고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에서 다른 복음서 기자가 그렇게 기록을 했으면 그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마태는 그것을 축약해서 핵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약간 사건을 정리를 했는데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그때에 따라 안심하라 했습니다. 정확한 그 사건의 전개를 좀 더 세밀하게 얘기하면 예수께서는 이 여인이 예수님 자신의 능력에 의하여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이 여인을 찾아서 돌이켜 본 겁니다. 이 여인을 확인해 보려고 그리고 이 말을 해주려고 안심하라. 그런데 그 다음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참 묘한 말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이렇게 한번 따져봐요. 이 여인이 왜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까? 왜 기를 썼습니까? 이 병을 고칠 능력이 자기에게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12년 동안 고생고생을 했습니다. 만일 의원을 찾아가는 일이 있었으면 얼마든지 재산을 들여서 의원을 찾아가고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자기가 무슨 수를 써도 안 되었다. 내가 어떻게 해도 안 된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순간, 예수님께서 이 앞길을 지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순간 이 여인은 아,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만져야겠다. 예수님 앞에 서지는 못하더라도 그 옷가만 만지면 나는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에 이 믿음은 능력이 있는 믿음이냐 이거예요. 아마 이렇게 말했으면 우리는 이 대목을 간단히 지나쳤을 겁니다. 내 능력이 이렇게 나아가서 너를 고쳤다. 그러니 너는 안심하고 가라. 너는 내 능력 때문에 고침을 받았다는 건 너 평생 잊지 마라. 감사 예배 드려라. 하나님께 감사 드려라. 이렇게 말하면 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 여인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 병을 고칠 능력이 하나도 없었고 이 여인이 믿음의 결단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믿음은 이 병을 고칠 능력이 하나도 없는 풍선과도 같은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이 여인의 이 믿음이 진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를 구원하는 그 능력은 어디서 나왔다고? 내 믿음에서.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나를 더럽혔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댈 때까지 이 믿음의 여인은 아무 능력이 없었습니다. 참된 구원을 발생시킬,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을 발생시킬 능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기에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도 전혀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 믿음은 허무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능력이 있는 믿음이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능력이 내 병을 고쳤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참 묘한 문장이죠. 믿음의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살짝 드러낸 겁니다. 마태가. 이제부터 마태복음 12장 13장에 이르기까지는 아주 천천히 마태는 이 신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하고 또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비로운 이 믿음, 원래는 무능한 믿음이었는데 능력 있는 믿음이 되고, 원래는 병을 고치고 싶었는데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이 어떤 특권이며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마태는 설명해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천천히 설명합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없는 우리,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는 우리, 문자를 읽어서 아 그런가? 그런가 보다? 그렇다고 하는구나 라고 하여 마치 풍문으로 들리는 그렇테더라라고 하는 소문처럼 알게 되어서 예수님을 아는 우리의 믿음이 그 문자를 헛되이 아는 허무한 믿음이 아니라 어느 틈엔가 바로 이렇게 구원을 이르게 하고 축복을 받게 하는 믿음이 되게 하는 그 핵심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떤 믿음을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되는 것인가에 관하여 그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리 얘기를 해본다면 이 믿음에 대해서 사도행전 3장 2절 그리고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8절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명쾌하게 압축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마태가 지금 여기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부터 마태복음 13장까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을 몇 줄로 요약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병자를 베드로가 은과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하자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는 것을 보고 놀라자 베드로가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한 대목입니다. 6절에 보면 이름으로 걸으라 이름으로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뭐가 생긴 겁니까? 힘이 생긴 겁니다. 무슨 힘입니까? 평생토록 그를 스스로 일어설 수 없도록 만든 그 무기력한 몸에 불치의 그 몸에 그 불치병을 일으키고 정상인이 되도록 온전케 하는 능력이 그 몸에 들어갔는데 그 몸을 이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라고 하는 건 외부에서 들어간 그 힘이 이 사람 자신의 힘과도 같이 되어서 그를 정상인과 똑같이 일어서서 움직여서 걸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힘이 있어서 그 힘에 의지하여 겨우 일어서서 버텼다가 아닙니다.
자기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힘의 출발점이 뭐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서부터 전달되어 이 앉은뱅이에게 이르렀는데 이 앉은뱅이 본래 자신의 힘처럼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사도지만 우리 개인의 권능으로 우리 개인의 경건함으로 얻는 어떤 신령한 능력으로 이 사람을 온전케 한 것이 아니니 우리를 바라보지 마라. 무엇을 바라봐라? 생명의 주. 이 나사렛 예수는 생명의 주다. 그러니까 이 문맥에서 이 생명은 영생의 생명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육신을 온전케 하는 그 생명력, 잃어버린 무기력함을 회복시켜주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를 죽였다. 너희들이 죽였는데 이 생명의 주를 하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서 일으켰다. 왜 이렇게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생명의 주니까. 그리고 이 주라는 이 표현은 아르케고스, 즉 원천, 만든 사람. 그러니까 생명의 주라는 이 표현을 조금 거칠게 얘기하면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그분, 생명의 창조주,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 근데 그분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분이 생명을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그가 죽을 수 있습니까? 죽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죽음을 누가 이겨낼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이. 왜? 생명을 만들어내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근원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생명의 주를 다시 살린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신성의 능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났다는 뜻인데 그 생명의 주 안에 있는 그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신성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나사렛 예수는 본래 하나님이시니까 그 신성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살아났다. 그러면 우리 곁에 다시 누가 있는 겁니까? 생명의 주가 다시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앉은뱅이가 어떻게 온전케 되었는가를 16절에서 설명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한 문장으로 쓰려니까 말이 복잡해졌습니다. 끊어서 알기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자,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은 자, 이 사람이 본래 뭘 믿었느냐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믿음은 능력이 있는 거냐? 능력 없다. 뭘 믿었느냐? 글자를 믿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이름을 믿을 때에 예수께서 예수로 그러니까 뒤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기력한 상태에서 무기력하게 남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더니 살아계신 생명의 주 나사렛 예수께서 이 사람 속에 진짜 믿음을 일으켜서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게 하여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어 그 능력으로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온전케 했다 이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2장에 이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주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지배자, 믿음의 주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아르케고스. 믿음의 원천, 믿음을 만들어내시는 유일하신 그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외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고 할 때에 이 앉은뱅이는
베드로라는 이 사람, 아니 이름 모를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으니 이 사람의 이 명령 때문에 내가 낫겠다라고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은 그 순간에 아 이분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외친 그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럼 나사렛 예수가 명령권자네? 그러면 그분 때문에 나는 이걸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렇게 생겨서 그 믿음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믿음은 얼마나 완전하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원천, 믿음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요 완전케 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 예수를 그래서 바라보라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아도 모든 믿음이 믿음대로 그 믿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믿음이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할 때에 아 나는 이렇게 믿어야지, 나는 내가 낫는다고 믿어야지, 나는 걷고 뛰고 싶어, 난 이렇게 믿었어, 그러니 나는 걸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은 이것을 할 수 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의 창조자다. 성경에서 말한 그대로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곁에 온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대로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마음에 믿고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이러한 역사, 이러한 능력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는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그 답변을 압축하고 또 줄이고 정리할 때에 그 믿음의 씨앗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두 눈먼 사람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 장차 올 메시아를 가리키는 구약의 예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마태는 마태복음 첫 구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마태복음을 뭘로 시작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족보를 썼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합니까? 이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다윗을 지칭할 때 다윗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왕의 족보입니다. 왕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설계되고 어떻게 그 설계가 제시되고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3단계로 보여주기 위하여 족보를 3단계로 썼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족보를 통해서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다윗 왕을 통해서 그 왕국의 전모를 보여주며,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그 왕국이 어떻게 온 세상에 퍼져 나갈 것인가에 관하여 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병자를 고친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다시 한번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귀신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병자가 이렇게 고침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마태는 그 말을 이 9장에서 12장 사이에 선포하면서
이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문제점을 던집니다. 이 나라에 어떻게 참여하는가? 이 나라에 믿음으로 참여한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얻게 되는가? 왜 우리는 이 믿음을 고백한다라고 하지만 왜 당장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는가? 이렇게 병고침을 받은 사람에게만 병고침으로 나타나는가? 병고침을 받지 않는 우리, 방언의 은사를 받지 않는 우리, 특별한 은총의 선물이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인가? 이 믿음의 신비에 대해서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그건 이 실패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몰라보고 참된 구원을 몰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했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겼다라고 생각했던 이 엄청난 착각은 어디서 유래된 것이라고요? 조상의 유전에 대해서. 즉 바리새 전통이 너무 지나치게 넘어가서 참된 믿음을 몰랐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 조상의 유전은 망령된 행실이었습니다. 지나친 유대교가 뭘 버렸다? 왜 망령된 것이 되었다? 본질적인 것을 버렸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지적이 맞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지적이 왜 맞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증명이 됩니다. 놀라운 이적이 예수님 주변에서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선언을 할 때에 이제 주변에 소문을 듣고 와서 이 병고침을 받고 또 고침을 받은 그래서 눈이 밝아진 사람들 귀신이 쫓겨나고 말을 할 수 있게 된 이 현상을 보고서 놀라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역사가 있었던 적은 없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맞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예언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적이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어떤 한 청년으로 말미암아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이 현상은 역사에 없었다. 이러한 평가에 긴장감을 느낀 것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부하는 이들의 역사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에 능통한 바리새인들이 이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예수가 누군지.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사실은 회의를 했습니다. 이 예수가 누군가. 어떻게 이런 역사를 일으켰는가? 근데 문제는 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자신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지 않고 뭐라고 문제를 제기해도 망신만 줄 뿐이고 무엇 하나 인정을 안 해주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 하면 우리는 뭐가 되는가? 이것이 그들이 빠진 궁색함입니다. 예수가 일으키시는 이 능력,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말씀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대를 물려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아서 과연 세상 누구보다도 뛰어난 말씀의 지식을 쌓고 신학을 쌓았고 가르쳐 왔는데 아무것도 온전히 해석할 수가 없고 말씀에 대해서 이 예수와 대결을 해도 우리가 미처 몰랐던 말씀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자신들이 망신을 당할 때에 아 우리가 이거밖에 안 되었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이 예수를 이기고 어떻게 해서든 이 예수를 자신들의 말씀에 대한 지식에 굴복시키려고 하다가 보니 할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이 점점 예수를 인정한다면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 유대 민족을 이끌 지도력을 상실하고 이제 아무것도 아닌 자, 헛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기정사실이 되고 모든 백성들이 공유하게 돼서 인기를 잃어버리고 권세를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뛰어난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여 결론을 내린 것이 귀신의 왕이다라는 칭호입니다. 이 예수가 이렇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다. 귀신의 왕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이 졸개 귀신은 그 말에 순순히 따르는 거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확인해 보면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라고 하는 진술이 나오는 다른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의 아들들, 너희 분파, 너희 바리새인 족속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러면 그 바리새인도 귀신 들린 거냐?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귀신이 보내서 저 역사를 했다면 저 나사렛 예수가 한 모든 일들의 결과를 놓고 보면 이렇게 선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귀신의 왕이라고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이 용어는 이 바리새인들의 신학에 파탄을 결정적으로 불러온 용어입니다. 우리 잠깐 구약 성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귀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9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신접한 자. 다시 레위기 20장 6절에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접한 자가 있는 걸 보면 그에게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다가오는 그 어떤 신령한 존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신명기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7절에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즉 악한 신령적 존재가 존재한다고 지금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뒤에 이 마귀를 설명하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역사적으로 몰랐던 신인데 어느 날 갑자기 알았다, 있다라고 하면서 들이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존재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걸 또 설명합니다. 근래에 일어난 새로운 신. 그러니까 이건 근래에 누군가가 만든 거예요. 만일 악한 창조주가 있으면 창세 전에 그도 존재해야지요. 두 신 중에 하나로. 그런데 창조 역사가 일어나고 세상이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뒤에 한참 세월이 흐를 때까지도 이런 어떤 이상한 건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엉터리 같은 신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섬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맹세하고 난 뒤 언약을 맺고 난 뒤에 어느 틈엔가 자기 필요에 의해서 끌어들이고 만들어낸 거니 여기서 말하는 귀신, 마귀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를 신령인 것처럼 신인 것처럼 모시고 섬겨서 신인 것처럼 행세하지 결론은 악한 천사라는 얘기입니다. 구약이 이렇게 명백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는 마귀의 기원에 대해서 굳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이 귀신 축출의 이 사역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도대체 이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거며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메시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그 예수를 향하여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해야 될 때 자기의 모든 신학을 동원하여 이 예수를 말해야 되는데 그는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망령된 존재라고 불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해석하지 못했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왜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이거예요. 이 힘은 어디서 오느냐 이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에 그 믿음은 아무런 믿음도 아니었고 우리 중에 아무나 가졌던 것과 동일한 믿음인데 어떻게 예수와 만나고 나서 보니 그 믿음은 저렇게 놀랍게 역사하여 예수께서 뭐라고 선언하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신학 아닙니까? 그것을 설명하는 게 신학인데 바리새인들은 생명을 알지 못하니 예수로 말미암는 이 생명과 이 치유의 힘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힘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단계 치유받고 거듭난 이 단계에 대해서는 이 단계에 있어서는 설명 못해도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못해도 됩니까? 내가 이걸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생명을 누리고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치유되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잘 된다. 좋지요. 예수를 믿었더니 부자가 되었다. 좋지요. 그런데 부자가 되게 만드는 그 힘이 내 안에 정말 있느냐?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 있느냐? 이 생명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기뻐할 수 있었느냐? 기뻐하고 있느냐? 너무 즐거우냐?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뛰어다니면서 예수가 이런 분이다. 예수 그는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무지하고 고통스러운 그에게 이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돌이켜보아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아주 희미하게 마태는 이 치유와 이 생명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단초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본문에 살짝 암시되어 있습니다. 두 눈먼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말은 내가 앞을 못 보는 병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고쳐주십시오. 나 살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나 불쌍해. 언제 이런 얘기합니까? 내 심정 속에 비참한 무엇인가를 깊이 느끼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아서 세상 사는 게 불편한 것이 아니라 눈이 보이지 않은 상태로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니 혹은 이 어떤 여인이 12년 동안 율법적으로 불결한 여인으로서 살다 보니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면서 사람 취급을 당하지 않는 세월이 너무 길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믿음의 자식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신분이 있었으나 그들 사이에 살면서 두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삶이 엄청나게 짓이겨지고 비참하다라고 하는 심경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니 내 두 눈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외침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이 있어서 이러한 나의 비참함에서 나를 꺼내줄 리는 저 나사렛 예수 아니 다윗의 자손이다 이거예요. 왜? 그는 왕이니까.
지금 여기 이 유대인들의 함께 사는 이 세계, 바리새인들이 이끌어가는 이 세상은 믿음의 자손들의 세계가 아니라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처한 자가 뭐를 느끼는 거예요? 지옥 같은 고통을 겪는 자가 뭐 하는 거예요? 비참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 비참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이 비참함을 구할 수 없으니, 그러나 나사렛 예수, 아니 다윗의 자손이 우리 곁에 있으니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것을 알아들으신 주님께서 넌지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너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내가 이렇게 할 능력이 있는 걸, 할 수 있는 거를 내가. 근데 여기서 이 일이 뭡니까? 병 고치는 겁니까? 그 비참함에서 꺼내주는 겁니까? 불쌍히 여겨주는 겁니까? 맞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긍휼을 베푸실 능력자이심을 믿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었을 때에 뭐가 역사한 겁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것이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와 하나가 되어 그의 생명이 된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된 겁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는 병고침으로 나타나시는 거죠. 내 믿음대로 되라. 뭐가 됐습니까? 비참함에서 꺼내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지 않고 그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마태가 이것을 주목을 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태는 생명의 신학이, 참된 신학이 어떻게 신자들 속에서 시작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동시에 이 생명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저 어리석은 자들, 성경에, 구약 성경에 다 쓰여져 있는 이 뚜렷한 사실을 보고도 보지 못하는 저 눈뜬 장님들, 눈뜬 소경들, 저 바보들, 저 어리석은 자들, 그 치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패와 파탄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 마태가 쓰고 있는 이 9장서부터 12장, 13장까지 아 정말 내 얘기를 해주고 있구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면서 천천히 마태의 걸음을 따라서 12장, 13장으로 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성경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할 때 그 바라보라라는 말은 멈추어서 예수를 향하여 눈을 돌려서 그 시선의 끝에 있는 예수에게 시선을 집중하여 주위를 집중하여 곰곰이 살펴보고 곰곰이 생각해보라는 그 단어인 겁니다. 우리는 여기 마태의 인도함을 받아서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예수께서 하시는 대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바리새인들을 따라서 엉터리 신학을 하고 있는가? 엉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엉터리로 해석하면서 나 혼자 마음 편하게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온전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신학적인 지식을 많이 쌓느냐가 아니라 이 참 생명이 그 안에 있어서 그 생명이 성숙해 가면서 앎이 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의 지식이 살아서 이 생명을 만나서 이 생명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병든 자를 고치신 이 이적의 능력을 일으키셨을 때에 역사한 그 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깊숙한 곳에까지 이 생명이 닿아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우린 그것을 소망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